이번에는 다양한 군사 무기의 세계를 살펴보는 사이언스 밀리터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양욱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 예, 나눠볼까요? 오늘은 무기라기보다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 해난 사고 시대 구조와 인양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에서 아시다시피 이 해상 사고라서 굉장히 무서운 사고입니다. 러시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를 하고, 결혼하기 전에 세 번을 기도해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해난 구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구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르게 배자체에서 초동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단 배가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침몰과 화재 두 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군함이든 아니면 일반 배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침몰되지 않게 하는 것과 그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되지 않게 하는 훈련은 우리가 방수 훈련이라고 하는데, 즉 파공된 부위를 어떤 나무, 목재나 뭐 이런 것들 철판을 내서 막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 관이 나오는 부분을, 물이 새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파이프 패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는 그런 훈련들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해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른 이함, 퇴선, 그러니까 배에서 빨리 이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함부로 구명조끼를 입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내에서는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 됩니다. 다이 갑판으로 나온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입어야지, 그렇죠. 잘못하면 실내에서 구명조끼 입다가 그 안에 갇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연습을 반복을 해서 내 몸에 익어지는 것. 그래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금방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상사고 때 보면 어선이 구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구조하는 배가 따로 있나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선박은 물 위로 이렇게 나온 그런 요 구조자들을 다 건질 수는 있지만은, 이 구조에 전문적인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구조하는 배를 우리가 그 이제 레스큐 앤 셀베지 쉽이라고 부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가드급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이프 가드급의 첫번 초도함이 지금 세월호 구조를 위해서 미국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러한 함정을 4척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구조함들이 하는 역할은 해안에 좌초되거나 혹은 대양에 침몰한 함정을 이제 끌어올리고, 혹은 이제 고장된 함정을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잠수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다양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장비로는 어떤 이제 인양을 위한 기중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수 요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장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압 체인버 같은 것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무인 탐사기 같은 것등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경우에는 세 척의 군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척은 이제 수상함을 이제 지원을 하는 평택함과 광양함이라는 배가 있고, 또 나머지 한 척은 이 잠수함을 이 군환을 하는 청해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양쪽 다그뭐 잠수함 함도 이 수상함 군환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수상함 군함들이 굉장히 오래된 배들이어서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한그 통영함이 지금 2014년에 진수를 했는데, 거기에 장비가 달려야지 구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아직 장착이 안 돼서 이번에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무인 탐사기 또 무인 로봇이 투입이 잠깐 됐었잖아요. 그때 뭐 실효성 논란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예, 사실 이제 이 수중 로봇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ROV와 AUV라고 하는데, ROV라는 거는 들어보셨다시피 원격 탐사기, 무인이죠. 원격 탐사기를 얘기하는 거고, AUV는 자율 무인 잠수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 AUV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유선으로 원격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동 탐사, 프로그래밍을 입력해서 자동 탐사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스스로 목표물을 탐사를 하는 용도에 쓰이는데, 이거는 구조용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주로 기뢰를 탐지하고, 사람이 이제 접근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걸로 기뢰 탐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구조 군함용으로는 안 쓰이고요. 그래 ROV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조에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군용 ROV는 크게 이렇게 이 어떤 이 심해 구조 용도나 안 그러면 기뢰 제거 용도 두 가지로 다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투입된 구조용 ROV가 이번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작은 게 투입이 됐습니다. 미군에게 빌려왔다는 것이, 그게 이제 그 비디오 레이 프로 4라는 기종이었는데,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작습니다. 크기도 작고,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다란 이제 그 ROV 중에서 그 이제 HD라는 기종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사실 크기도 크고 힘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조류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ROV들이 그 심해 작업을 위해서 개발이 돼 있고요. 그 심해는 보통 이제 그한그 거의 그 조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활용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류와 상관없이 이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크랩스타라고 해서 우리 이번에 그 한국 그 해양과학 기술원에서 개발한 그 보행 그 로봇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닥을 기어가기 때문에 이제 역시 그 버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조에 활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배가 침몰한 뒤도 꺼내 올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예. 대표적인 인양 작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사실 이제 굉장히 역사상 여러 가지 인양 사례가 있는데 군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배해서 그 독일이 갖고 있던 수많은 대양 함대 배들을 전부 영국의 군함으로 앞으로 끌고 옵니다. 원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이 배를 압류를 해서 자기 해군에 쓰려고 하는데 독일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부 이 배들을 스스로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이 침몰시킨 배들을 영국에서 1922년부터 39년까지 침몰된 52척 가운데서 45척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시다시피 진주만 공습으로 그 진주만에서 10척의 이제 배들이 침몰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8척이나 건져내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건져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고요. 또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입니다. 네. 타이타닉을 이 ROV, 그 수중 무인 탐사기로 침몰한 지 73년 만에 이제 찾아냈습니다. 찾아는 냈지만은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1985년도에 찾아냈는데 인양하기는 어렵다 해서 인양을 포기한 사례가 있고요. 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2년 2월에 침몰했던 그 이탈리아의 코스타 콘코르디아호. 지금 이 배는 좌초로가 된 상태인데 배가 굉장히 큽니다. 타이타닉보다 굉장히 커서 한 거의 300m에 가깝고요. 네. 무게도 한 11만 톤에 이르러서 엄청난 크기인데요. 이것을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20개월을 준비를 해서 옆쪽에 이렇게 이 무게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다 바로 세우는데 8,700억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신속한 대응 그리고 또 갖고 있는 보유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첨단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해난 구조장비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